근 10년 가까이 아베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여느 때보다도 강하게 주장했고 독도 해협에 250여 차례 이상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는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이 기간 한국은 더 살기 주어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취임 당시 앞으로 후손들에게는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하겠다며 우익 세력들의 지지를 권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최장기 집권 7년 8개월간 일본 내 우익 세력들과 밀당하면서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결국 불명예로 퇴진했습니다. 그러자 이와 함께 아베 전 총리가 밀어주던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역사 교과서도 중학교 현장에서 퇴출 수순을 발끝했다는 소식입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4년간 사용될 공립중학교 교과서 선정 결과 우익 사관을 담은 이쿠오샤 출판사의 교과서 중에서 역사는 채택률 1%, 국민, 일반 사회는 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이 출판사의 교과서 채택률은 역사가 6.4%, 국민은 5.8%였지만 사실상 중학교에서 점차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0월경 한국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도 일본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10년간 100배 증가해서 4%대라고 밝히며 일본 구구성향 새역사 모임이 만든 이쿠오샤 교과서 채택률이 2001년에 비해서 100배 늘었다지만 수정요고는 단 3차례 뿐이었다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0년 넘게 역사 왜곡을 일삼던 이쿠오샤의 점유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학생 수가 많은 요코하마시, 오사카시,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등입니다. 현재 이쿠오샤의 교과서 채택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6곳으로 사인키로 결정한 곳은 아베 신조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시 한 곳뿐입니다. 이로써 내년도 이쿠오샤 교과서를 채택한 공립중학교는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초,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등 10군데입니다.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교과서 편집에 관여한 지유샤의 교과서도 점유율이 기존 0.1%였다가 아예 퇴출됐습니다. 퇴출 이유는 교과서의 결함이 현재에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됐지만 일본 언론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서 존재감을 한 번에 잃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쿠오샤 교과서는 역사 왜곡으로 악명이 높은 최악의 교과서입니다. 이 출판사의 설립 자체도 아베 신조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겐다이 비즈니스는 이쿠오샤의 교과서에 아베 총리의 사진이 10페이지에 한 장꼴로 실려 있었다고 전하며 이쿠오샤 교과서 채택률이 높아진 것은 순전히 아베 총리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으로 아베가 물러나자 이 교과서 역시 설 자리를 잃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니치 신문은 이 같은 결과는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넷21의 스즈키 도시오 사무국장은 현장 교사와 시민의 목소리가 큰 타격처럼 효과가 있었다면서 아베 집권 이전부터 근 9년간에 걸친 시민운동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임 총리 스가 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디지털 낙후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청 신설 추진 등 아베 그림자 지우기의 안간힘입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분산된 정보기술 시스템도 한국의 정보통신 체계처럼 통합한다는 구상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20일 NHK에 출연해서 디지털 패전,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말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면서 디지털청 설치 및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기업을 통해 유사한 마이넘버를 도입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근저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10만엔 지급을 실시했지만 일일이 손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로 인해서 우편보다 늦게 받는 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 급기야 온라인 도입으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업무 부담이 두세 배로 늘자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고 있고 감염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간 감염자 관련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유 시스템도 최근 9월달 초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일본은 의료기관들에 의한 정보 입력이 확대되지 않았고 정보 정확성도 과제로 남았다며 정보 공유와 활용은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합니다. 디지털화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 관리와 다양한 공유 속도 등과 관련해서 일본의 디지털 개혁 담당은 클라우드 도입 등 그 효과와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문제는 한국처럼 하나의 기관 행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오랜 동안 1700개의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의 디지털 개혁에 대해서 1700개 부처들은 저마다 IT 업체 간 밀착 관계 등 실권을 내놓으려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10년 넘게 공무원 경력과 정부와 컨설팅 기업을 현재 30년간 운영하는 염정순 대표는 일본 내 기초자치단체의 보유 행정시스템 예산은 매년 4조 원 정도로 만일 한국의 방식을 택한다면 1700개 자치단체들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시 한국 IT 기술의 수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일본은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과 문화산업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